안녕하세요. 팩트블록 대표 전선익입니다. 2017년도부터 한국은 블록체인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오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를 중심으로 거래소들에 대한 조사나 규제 강화, 제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자체는 여전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열정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의 크립토 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우리 블록체인 이슈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의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온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왜 전 세계적 위기의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성이 높은지 궁금한데요. 여기 계신 해시드 김서준 대표님, 한빛코 김성아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뤄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년 후에는 어떨 것이다, 5년 내에는 뭐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현재, 오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지갑이라던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새로운 규제 마련으로 인해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는 어떻게 과연 반응을 할지, 베이비 부모 세대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돈을 바라보면서 투자 재테크를 하는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있어서 과연 크립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래 2, 3년 사이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020년 지금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김서준 대표님한테 짧고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7년 이제 ICO 버블이 마치 IT 업계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비슷한 시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큰 거품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또 심하게 꺼지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유입됐다가 또 사라지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ICO 붐을 타고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일시적으로 생성이 되었다가 많이 시장에서 지금 퇴출되고 있는 그런 조정의 과정인데요. 특히 이제 메인넷을 만들던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국내에서 나왔던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프로젝트들이 잘하고 있는 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섹터에 있는 프로젝트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징을 보면 한국 시장의 어떤 기회는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고 이미 익숙한 대중들이 있고, 그 대중을 상대로 확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일 잘 깔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카카오톡이 클립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월렛을 카카오톡에 출시를 했고, 하루 만에 불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제 로그인을 했을 정도로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이루지 못했던 대중 상대로의 어떤 그 지갑과 인프라들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프로젝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그런 프로젝트 동향 중에서는 그 카카오톡의 클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클립이라고 하는 월렛에 출시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접속을 했고요. 이건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크립토 네이티브 프로젝트에서 보지 못했던 정도의 확산 속도라서 가능성을 많이 만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수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테라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인데, 이 테라를 기반으로 한 그 간편 결제 서비스인 차이의 유저도 벌써 150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5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블록체인인지 상관도 하지 않고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제가 한국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생태계 기반으로 점점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미국 같은 시장에서도 이런 차이나 이런 테라나 아니면 카카오의 크레이튼 같은 서비스가 출시된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 그 카카오의 클레이튼에 비유될 수 있는 게 딱 리브라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마일스톤에서 한국이 빠르죠. 리브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나 규제 문제로 아직까지 메인넷이 런칭되지도 못했고, 또 런칭되더라도 그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월렛 형태로 탑재되는 거는 더 많은 시기가 아마 지나야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카카오톡은 이제 그 클레이튼 메인넷 나오고 지갑까지 출시된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어답션에 있어서는 더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서준 대표님한테 프로젝트랑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래소 관점과 또 이런 법률적 관점 이런 부분을 김성환 대표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거래소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며 사실 긍정적인 면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년을 회상을 해보면 일단 좀 가장 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였고요. 이유는 아마 2018년 1월 이제 모두가 한국 투자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저희에게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규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년째인데 법적으로 뭐 강제화되는 그런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았었지만 사업의 제한은 굉장히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사실 좀 정석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팀들이 오히려 더 좀 어려움에 처한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거래소 좀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한 두 개 정도 집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원화 입출금 계정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그 해외 분들은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금융위에서 2018년 초반에 거래소들은 암호 자산을 거래 중개를 할 때 원화 입출금 계좌를 실명 계좌에 실명이 확인이 가능한 원화 계좌를 사용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슈는 당시에 이제 전환이 된 거래소들은 아주 소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은행에서 이 실명 계좌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명 계좌도 이제 숫자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거래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네. 저도 기억나는 게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려고 농협에 계좌를 열려고 했는데 그 계좌를 열기 전에 막 사인해야 되는 것도 많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뭐 서약서 같은 것도 사인을 해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게 네네. 투자자들에게 그런 사업적 제한을 주는 제안들이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규제에 대해서 얘기가 넘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네, 그 한국 규제에 관련해서 굵직한 소식들이 있었죠. 어떤 규제들이 있었는지 좀 더 깊게 한 발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서준 대표님은 최근에 국회 가셔서 또 법을 만드는데 같이 스터디를 시켜드렸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한번 얘기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아주 최근에 21대 새로운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산업 현장의 그런 동향, 특히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공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국회의원 한 30분 정도가 참여해 계시는 이제 우우죽순이라고 하는 공부 모임에서 첫 번째 그 스터디의 발제로 그 블록체인을 뽑아주셔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시장 기회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공부 모임의 주제로 블록체인이 뽑혔다는 건 이제 그만큼 국회에 계신 분들도 블록체인 산업의 가능성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이제 전향적인 태도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화 관련한 이슈는 특금법이고요. 작년 말에 이제 특금법이 나오면서
이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의 카테고리에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 가상자산을 다루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대표적으로는 거래소나 지갑사업자 같은 곳들도 마찬가지로 금융사업자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되었는데, 아직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도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이제 빠르게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좀 논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좀 큰 규제로서 이걸 다루고 싶어하는 주체들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 규제 환경에 퇴출되지 않고 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 특근법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다른 이슈로는 이제 과세가 한국에서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암호자산의 어떤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하나도 없는 정말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한국일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제도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겪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과세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또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서 최대한 산업의 호의적인 방향으로 과세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작년에 있었던 큰 규제에 관련된 소식 중에 하나는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정식으로 이제 임명하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실험들이 부산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다 그 중도에 퇴임을 하시게 됐고, 그러면서 동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근데 보다 그 본질적인 문제로는 그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의 블록체인만을 놓고서 1차 지금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가장 큰 가능성은 누가 뭐래도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서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아젠다로 AI가 아닌 블록체인이 됐다는 것은 되게 희망적인 뉴스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또 규제하면 또 김성환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특근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되게 많이 노력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특근법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의 규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2년 동안 특근법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거래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맡고 있고 거래소 대표라는 타이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저를 좀 많이 피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래소 위원장으로 네. 하신 거는 블록체인 협회, 네. 한국 블록체인 협회 거래소 위원장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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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래소 협회에는 주요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있고요. 같이 2018년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가 폐쇄될 위기에 네.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자유규제를 만들고 법안을 대응을 하기 위한 뭐 대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그래서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50점을 드릴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이 법안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법안은 저희 가상자산 산업, 블록체인 산업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업권법은 아니에요. 이 법안은 자금 세탁 방지의 목적으로, 그리고 또 FATF 이제 권고안, 앞으로 나올 이제 권고안에 발맞추어 만들어진 자금 세탁 방지를 하기 위한 법안에 가상자산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가 들어있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요건을 맞춰서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이제 신고 수리가 된 거래소들 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틀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거래소 법안 아니냐, 거래소 신고제 아니냐 이런 질문을 외부에서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이게 범위가 좀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보관한다든지 관리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심지어 매매를 중개, 알선하는 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들도 다 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규제들이 잡혀가면서 빅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KB 우리나라에 있는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KB 국민은행이 커스터디 회사를 만들고 이런 모습은 되게 참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KB뿐만이 아니라 뭐 네. 농협이나 신한은행 뭐 이런 은행들도 이제 대거 진출한다는 소식들이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전반적으로 업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은행권 혹은 증권사들에서도 가상자산을 다루기 시작하면 시장의 크기는 지금보다 뭐 10배, 100배 이상 커질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상자산에 대한 인지도 정부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전 세계인들이 처음으로 이런 전염병, 팬데믹 현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업계의 위험 요소는 뭐고 또 기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이 또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김서준 대표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난 3월 19일을 이제 그 암호자산 업계에서도 블랙 썰스데이라고 부르는데 네. 당시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증시를 포함한 전통적인 애셋들도 폭락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더 많이 폭락했었죠.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유동성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유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의 큰 충격이 왔을 때 일단 일시적으로는 다 돈을 빼내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더 폭락이 일어나서 뭐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거나 뭐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사실 그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지금의 팬데믹 환경이나 혹은 언택트 이코노미가 뜨는 환경은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업계에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회복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격이 떨어졌던 것 이상으로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회복을 많이 하고 있고 언택트 시장에서 결국 비대면으로 신뢰 기반으로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게 본질적인 어떤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경제에서 콘텐츠 수요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가장 잘 맞는 인프라가 결국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장 빠르게 더 성장하고 수혜를 입게 되는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코로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저와 말하고 싶어지는 게 지금 이벤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 산업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런 웨비나 같은 형식의 새로운 이벤트가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게 되게 디지털 포메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되게 혁신적인 방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블록체인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김서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 과정을 보면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발명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은 현실 세계의 어떤 에셋을 담보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가상의 가상의 자산으로서 만들어지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면 최근 들어서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의 주제가 현실 세계의 가치를 보증하는 어떤 에셋들을 토큰화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쪽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더뎠던 이유가 관련한 규제나 어떤 지원책이 없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 사고 파는 거야 뭐 이제 이미 거래소라는 산업이 존재하는 만큼 뭐 그냥 존재하는 건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스타트업 주식 같은 것들을 갑자기 토큰화해서 판매한다고 하면은 아마 금융위원회에 굉장히 큰 그런 뭐 범죄처럼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건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어떤 그 규제 혁신 프리존 같은 네, 그렇죠. 예. 예. 샌드박스라고 하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장을 열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두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상장 주식 거래를 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게 한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회사가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코스콤이랑 두나무랑 그다음에 판교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비상장 거래소를 운영하는 PSX가 이제 비대면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플랫폼으로 중개할 수 있는 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받아서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해보면 이제 뭐 인감증명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들을 해야 되고 또 명의 개설되는 과정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해서 유동성이 높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개인에 대한 신원 정보나 그 에쿼티의 자체에 대한 어떤 디지털화된 정보들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다 보증을 해버리면 클릭 한 번으로 이제 비트코인 사고 팔듯이 이런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게 원래 아이디어라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또 이런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가 마련된 거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 부동산 수익 증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실험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 샌드박스에서 지정이 됐고 카사코리아랑 루센트 블록이라고 하는 두 개의 회사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제 부동산을 한마디로 이제 쪼개서 그 수익 증권을 사고 파는 마켓과 거래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뭐 명품이나 자동차 같이 굉장히 값비싼 동산인데 가치를 담보하고 있지만 그 유동성도 부족하고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여러 가지 금융산업과 결합성이 없었던 부분에서도 이런 실험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 비상장 주식 거래소에 관련돼서 조금 또 궁금한 게 이제 코스콤은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실 텐데 코스콤이라는 게 이제 한국 거래소를 만든 기술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가 비상장 주식 거래소를 만드는 거는 예, 이해가 되고 두나무 같은 경우도 두나무는 어피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 또 이제 어느새 대기업처럼 성장해버린 스타트업인데 여기도 비상장 거래소를 만드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판교 거래소라는 데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거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살짝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판교 거래소는 정말 그 앞선 두 개의 회사가 이미 큰 그런 기업들이 만드는 신사업으로서 시작되는 그런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스타트업적인 접근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판교거래소에 근데 이미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스타트업 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마켓컬리라든지 무신사, 뭐 리디북스, 그다음에 그 크래프톤.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게임인 그 게임 이름이 뭐였죠? 크래프톤 그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 네. 네, 배틀그라운드 IP를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이 이미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비상장 주식 거래의 특징은 정보 비대칭이 상장 주식보다 훨씬 크다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콘텐츠 자체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잘 유통되면서 일반적인 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보다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정보 거래 유통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결합된 또 다른 형태의 대안 거래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2017년, 2018년 초까지는 정말 비트코인 대단했죠. 예, 가상자산에 열광하고 블록체인 기업들이 뭐 너무 많이 특히 이 강남대로 이 주변에 뭐 엄청 많이 생기면서 발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에는 예, 참 애석하게도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업계 전체가 되게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단편적인 예로 미디어 산업을 보면 시장이 활성화될 때 정말 거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리고 한국어라는 폐쇄성을 가진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거의 100개가 넘는 블록체인 미디어가 생겼다가 지금은 이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존 미디어 공룡들이 소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미디어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해시드는 어때요? 해시드는 이 침체기를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저희들은 물론 뭐 일시적인 침체기인 건 맞지만 블록체인 산업에서 이런 그 사이클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한 번의 그런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침체기에 투자를 했을 때더큰 수익률이 나는 건 이미 IT 업계에서도 증명이 된 사례였기 때문에 저희는 쉬지 않고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19년 사이에 투자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뭐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클레이튼에 초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도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이제 일본 시장에서 클레이튼처럼 메신저 기반으로 큰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게 라인이 만들고 있는 링크라고 하는 블록체인이잖아요. 그 프로젝트도 저희가 이제 유일한 기반 투자자이자 어드바이저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관련된 활동들을 돕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섹터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과 무관하게 가치를 단단하게 증명해 나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디파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 탈중앙화 금융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저희가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가 투자했던 뭐 프로젝트들 중에 뭐 카이버 네트워크라든지 뭐 메이커다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테틱스 뭐 이런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그 아시아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이제 노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이제 생태계에서도 이런 디파이 개념을 이해하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활동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블록체인이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서만 발전을 해왔는데 결국 생산 플랫폼이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서 생산도 하고 만들어지는 가치가 사실 금융 발전이 늦게 뒤따라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이 생산 플랫폼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거는 저는 가상 세계를 만드는 블록체인 게임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6개 정도의 국내외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이 투자를 해왔고 최근 들어서 서서히 이제 출시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성과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한비콘은 어떤가요? 예, 거래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저희는 훨씬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뭐 거래 시장을 하루 이틀 보는 건 아니고 가상자산 거래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2014년, 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지라 또 이제 처음 온 베어마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시장이 가열이 되고 나서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데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 시기에 저희가 할수 있었던 것들이 더 많았어요.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많았고, 그중에 뭐한 예가 이번 나오게 된 특검법안을 대응을 하는 일들도 그랬고, 법안 뭐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업계 관계자들이 또잘 뭉치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 위원회도 거래소들이 국내를 대표하는 거래소들이 다좀잘 뭉쳐서 이런 규제를 대응했던 시기라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네. 앞서 그 대답해 주셨던 거랑 조금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이제 거래소가 실명 계좌만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한비쿠는 가상계좌를 끝까지 안 만드셨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유혹 같은 게 오지 않으셨었나요? 안 왔다라고 하면 뭐 거짓말일 것 같고요. 뭐 성인도 아니고 그죠? 예. 근데 확고한 좀 신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자유규제를 또 만들고 리딩을 하면서 리퀘어먼트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뭐 보안 라이센스라든지 그다음에 실명 계좌였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간에 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실명 계좌를 전환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다른 방식을 취했었더라면 저희가 목소리를 낼 명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정석대로 그리고 정도를 걸으면서 했던 이제 운영 방식이 결국에는 또 법안에 또 신고 요건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좀더 빛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명 계좌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잘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실명 계좌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계좌로 고객의 입출금을 지원을 했을 때 회사 거래소 입장에서
고객 자금과 회사의 자금을 분리보관을 강제할 수 없어요. 강제하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또 투자자들의 피해로 갈 수 있는 좀 채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이제 자연스럽게 거래소로 이야기가 넘어가서 또 여쭤보는데 한국의 리테일 시장이 정말 거대하죠. 이렇게 세계에서 아마 한 세네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지 김성환 대표님이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의 리테일 투자자들의 힘이 정말 거대해요.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의 이제 주식 거래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전 세계 한 8위 정도 됩니다. 근데 좀 더 흥미로운 건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인데요. 한국의 파생 상품이 이제 도입이 된 거는 비교적 좀 늦은 시기예요. 1996년에 파생 상품 거래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2001년부터 2011년 무려 10년간 전 세계에서 그 코스피 파생 상품 선물 옵션 거래량이 전 세계 1위를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게 한국은 전통적으로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전통 시장에서도 개인 리테일 투자자들의 비중이 45%에서 55% 정도 됩니다. 요즘은 좀 더 네. 오르지 않았나요? 요즘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뭐 20대 네. 젊은 친구들이 증권 계좌 만드는 붐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도 왜 리테일이 이렇게 투자자가 많은지에 대한 답변이 좀 이렇게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매매에는 밀레니얼 세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거래소의 실제 유저들도 밀레니얼 세대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또 배경은 뭐 한국 경제 구조라든지 이제 투자의 액세스 가능한 이제 그러니까 투자 상품의 액세스가 가능한 정도도 이제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일단 밀레니얼 세대들은 밀레니얼 세대들의 자산이 갈 곳이 없어요. 일단 은행권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너무 작죠. 네, 그래서 뭐 예, 네, 너무 낮죠. 예.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뭐 2% 미만의 저금리 시대는 오래 됐었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 보이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보이는 거지. 2000년 초반 이후로는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한국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가격. 부동산 과열 가격이 이제도 많이 너무 상승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밀레니얼 세대들은 사실 투자를 미리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많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립토 같이 좀 작은 시드머니로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밀레니얼 한국의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게임 아이템 매매라든지 혹은 뭐 자기가 쓰는 서비스의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토큰 거래에 대한 이질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자면 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2018년 1월에 거래소 폐쇄안이 나왔을 때 그걸 무마시킨 것도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폐쇄안이 나가고 나서 청와대의 사이트가 거의 마비가 됩니다. 국민청원.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제 20만이 동접하고 하면서 청원을 막 올리죠. 이제 그 사태 이후로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10% 정도 이상 내려갔다라는 설문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거래소 폐쇄안이 무산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지금 뭐 거래소 폐쇄한 등 이렇게 이제 또 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특금법에 관련해서도 시장 특금법은 시장을 어떻게 바꿀까요? 특금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거래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굉장히 좀 쉬운 논리인데 앞으로 거래소가 신고제가 되게 되면 이제 신고술이 되는 거래소가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래소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분별한 상장 일 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래서 따라서 지금부터도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자금 세탁 관련인데요. 사실 자금 세탁이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규제에서 오게 되는데 내가 법안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나한테 영향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금 세탁의 연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신고제 이후에는 이제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소의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입출금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당연히 세금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 근데 세제안 같은 경우는 올 7월에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지만 이제 양도소득세 방향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높은데 그렇다면 취득 원가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취득 원가를 그러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신고된 거래소들의 그런 규제 세금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신고를 할 수 있는 취득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앞으로 있을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래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과세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만들어지지 않은 데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죠. 취득 원가를 신고를 하지 못하면 이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과세법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율 신고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비트코인 같은 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OTC 거래라는 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리 신고 거래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어떻게 증거를 남길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한국도 그럼 이제 자율 신고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그 세제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에 대해서 디테일은 나와 있지 않아요. 7월 달에 이제 나올 건데 그 중요한 건 이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거래소들 위원회에서도 협회에서도 목소리가 내고 있는 거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 돼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방식이든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유신고가 됐던 아니면 원천징수 방식이 됐던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소득이 그 세금이 부과가 됐을 때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부과가 되면 이게 형평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랜딩과 그 다음에 규제 로드맵하고 잘 맞춰서 이게 나와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또 해시대 역할이 좀 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코인텔레그래프 코리아를 통해서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한 기고 글도 저희가 잘 보고 있는데 이런 리서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리서치를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 같이 좀 기축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심사역들이 함께 토론을 하고요. 파트너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제 파트너 한 명, 심사역 한 명 이렇게 이제 딜팀을 짜서 리서치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중앙화된 거래소 위주에서만 이루어지다가 탈중앙화된 거래소로도 이제 유의미한 볼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어떤 프로젝트이자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DAO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의 거버넌스에는 사실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탈중앙화된 여러 가지 금융 플랫폼들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요즘에 DAO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 여러 예를 들면 뭐 상장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뭐 거래 수수료라든지 그 외 정책적인 부분들도 그 토큰 홀더들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해 나가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또 그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도 그런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공유해 줘야 된다. 단순히 주주라고 똑같이 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들이 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카이버 네트워크의 특징이었고 뭐 그런 방향들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그런 기구를 했던 거고요. 저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와 그 탈중앙화된 거래소 또 중앙화된 프로젝트와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들의 장단점이 서로 있잖아요.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에서도 유의미한 어떤 성장세나 그다음에 단단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뭐 그런 부분들을 잘 또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 이제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한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두 분은 남은 2020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성아 대표님부터. 네,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네. 저희가 메이저 이벤트를 두 개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또 이제 법원 관련된 일이긴 한데 이제 내년 3월부터 특검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령이 초안이 좀 디테일한 시행령이 이번 여름에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안 가상자산 세제안 같은 경우도 7월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좀 더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다 보니까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 기존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던 이제 금융기관들하고의 협업.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관 영업이라든지 더 크립토 금융 플랫폼으로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제 교육 일은 계속 할 것 같고요. 이제 교육이 앞으로 특검 법안이 시행이 되고 나면 투자자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제 법안 관련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세금에 관련된 이제 교육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크립토 금융 플랫폼으로서 국내의 CFI, 뭐 DeFi 섹터들을 좀 더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서준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동안 투자했던 활동들을 보면 사실 제도권이랑 거의 연결되어서 협업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금융기관들도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고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사실 변화의 조짐을 많은 분들이 최근에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법 관련해서 뭐 머지않은 시기에 그러니까 내년 3월 지나고 나면은 정말 모든 금융 사업자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아마 다루게 될 거라고 인지하면서 저희랑도 이제 협업을 이제 먼저 요청하시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뭐 대기업이나 혹은 중견 기업들도 이제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또 이제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이나 혹은 디지털 자산을 본 사업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시장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도 있고 정부의 규제가 이제 합법적으로 마련되고 나면 당연히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그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던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권이나 대기업들과의 협업 지점들을 좀 늘려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영향을 기울일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2020까지의 현황을 해시드 김서준 대표님과 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장 한빛고 대표 김성아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소식이 궁금하실까 봐 유니타이즈에서 특별히 준비한 세션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항 검색대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폭탄은 없는지
몸을 한참 수색당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상이 없다고 통과가 되면 검색대를 지나서 평온한 게이트 장항 안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열리는데 그때도 또 함께 좋은 담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